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LH 사장님, LH가 신의 직장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런데 지난 10년간 81명의 LH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짓는 20여 곳 이상에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과거에 사망사고 그 현장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엄격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철근 누락에 대해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최근에 부실 공사에 대한 뭐 부사장 뭐 해임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네.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징계가 한 건도 없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십시오. 네. 2860건이 LH 발주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현황입니다. 이거는 재해자 수준이 아니라 재지옥 수준입니다. 네. 네. 10년간 81명이 LH 공사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부서를 설치를 하셨죠. 2018년에. 네. 그런데 부서 신설 이전 5년에 발생한 재해자가 1,292명이고 안전점검부서 설치 이후 5년 발생한 재해자가 1,568명입니다. 안전점검부서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더 재해자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전체 18년서부터 22년까지 발주공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인데 15곳의 현장에서 LH 자체 감독 현장에서 그 사망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이게 사망사고 현장 중에서 뭐 15명은 자체 감독 현장에서 발생을 했고 13곳 중에 11곳은 전부 벌점을 받은 업체가 감리한 그런 현장입니다. 철근 누락도 25곳 중 절반이 전관 내지 벌점 업체이고 사망사고 현장도 수두룩하게 벌점업체가 다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LH 직원들은 관리 부실에 대한 징계를 한 명도 안 받아요. 이게 신의 직장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료분께서 LH 지금 얼마 정도는 써도 되겠지만 법인카드 사용액이 2,080억이 뭡니까? 2,000억이 넘는 법인카드 사용액이면 정말 좋은 서민, 주거아파트 한 동, 두 동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 거는 하여튼 그렇고요. 주택토지실장님, 이러한 문제, 사망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그 다음에 벌점업체가 일어난 현장에 있어서의 사망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도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사장님, 그리고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을 발표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권고를 LH에 했습니다. 예. 권익위 권고는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 신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자 명단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다. 3년 동안 전혀 이행을 하지 않다가 10월 달에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퇴직자들 있는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10월 초순에 국감 앞두고. 예, 그렇습니다. 왜 3년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관들에 대한 개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징구할 그렇지 않죠. 권익위의 이행은 권고는 즉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지금 검단 사고 왜 철근 누락이 확인된 20여 개 아파트의 전관 없이 현황입니다. 20곳 중에서 10곳이 다 2급, 1급
1급, 2급 상급들이 다 가서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전무, 부회장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가서. 이러니 짬짬이가 되고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그런 부실과 사망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저렇게 그 정관들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의 잘못도 역시 큽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상에 취업 제한돼 있는 그 회사가 급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주 중대한 사고들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 사람들이 정관으로 가서 퇴직하면은 또 저 자리를 지금 LH에 있는 1급, 2급, 3급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면은 정말 국민적 요구로 LH가 해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현환 실장님 국토부 책임도 큽니다. 네, 그렇죠. 네. LH는 주거복지와 그 다음에 서민 주택건설에 있어서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네. 국토부 관리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철저히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종합감사 전까지 권고이행 부분들과 전관 및 사망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징계 방안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와 협의해서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이런 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LH가 정관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해체 수준의 혁신 방안이라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